교회의 2022년 12월 18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미워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나리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나 해드릴 게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빵이래. 어머니가 맞췄다. 빵이죠. 제가 이걸 왜 들고 있을까요? 빵 먹으려고. 우리 성탄 트리에 보면은 우리 성탄절 트리를 꾸밀 때 이 빵을 달아요. 그러면 이 빵을 성탄 트리에 왜 다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 빵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새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다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에다 빵을 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예요? 촛불이요. 하다만 뭐지 하고 대답을 하세요. 이게 뭡니까? 촛불이죠. 이것도 우리 트리에 답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 몸에 반짝반짝 여기 나잖아요. 이런 게 다 촛불을 의미하는 건데 이걸 왜 다느냐 하면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막 안방이도 달고 저기 마을에 터리도 달고 이렇게 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 마을의 터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뭐 기분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물론 기분도 좋겠지만 저걸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을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리에 다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자, 애플. 네, 맞아요. 자, 이걸 왜 달까요? 좋은 사과를 왜 달까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열매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악과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선악과 이러면은 무슨 사과나 뭐 배 이런 걸로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런 열매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뭘 알게 됐어요? 자기들이 옷을 벗고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때까지는 옷을 벗고 살았거든. 근데 이걸 먹자마자 부끄러워졌어. 부끄러워졌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 어디에? 2000년 어둠이 빛에 노출되면 부끄러워져. 여러 차례 자기를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역시 아니고 열방을 저를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죄가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숨잖아요. 도망가려고. 그게 바로 이 사과를 못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사과를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뭘까요? 중이에요. 장미잖아요, 장미. 그죠? 장미처럼 안 보입니까? 자, 이게 장미입니다. 장미는 뭘 뜻하느냐? 제가 이걸 왜 겨울에 얼었던 땅에서 뭐가 솟아납니까, 봄에? 그 얼었던, 그 두꺼웠던, 그 정말 차가운 땅에서 뭘 밀어내고 올라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절망과 어둠을 뚫고 이 빵이 올라오는 거야. 이 싹이 올라오면 장미가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그래서 뭘 피워냅니까? 꽃을 피워내잖아. 그러니까 이걸 생명 얘기합니다.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소망이라 그랬죠. 그 생명을 내가 피워내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트리에다 빵.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 빵과 또 뭐 있어요? 장미와 촛불과 사과. 이거는 꼭 달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마을에 지금 있죠. 나잖아요. 거기에 촛불을 의미하는 가서 다는 거예요. 이걸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다. 세상에 사과를 먹는 사과를 달아는 게 아니고 사과 모양으로 만들어. 안 달아도 돼요. 제 말은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목사가 가서 꾸미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을 사람들께서 같이 가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도 달고 장미도 달고 빵 마을 사람들 보고 뭐 기분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물론 기분도 좋겠지만 저걸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며칠 동안 창조했다고 그랬죠? 6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라면 먹었어요. 사과를 왜 달까요? 7일째 되는 날 안식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이 섭리라는 책에 보면 악을 알게 창조의 행위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와요. 선악과를 다 먹고 아담과 하와가 뭘 알게 만든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옷을 벗고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먹자마자 하나님이 조금 욕심쟁이네? 기쁜 소리를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렇게 하셨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아멘.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는 말은 창조가 하나님 보내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만들어진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대승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 예수님의 났다. 죽음을 얘기하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때문에 그럼 결국은 예수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크리스마스 과연 그럴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이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마무리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라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좀 어려운 데 올라오잖아 이렇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 어둠을 세상 마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런 싹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게 새 생명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말이 정말 생각이요. 뭘 위한다라고 하면 나를 먹고 마시라고 그 위하는 대상보다 내가 위하는 대상이 더 위에 있는 거다. 그러면 내가 위해야 되는 대상은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래서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뭐가 더 부족해야 돼. 그 하나님의 뭐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거잖아. 이걸 나 우리가 옆집에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이 아파요. 달하는 게 가서 내가 그 이웃을 위하여 뭘 합니까? 반찬도 갖다 주고 약도 사다 주고 커피도 한잔 끓여주고 왜 그럽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 사람이 아파서 몸을 못 움직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뭔가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뭐가 부족하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의 다른 말은 있어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게 부족하고 하나님이 심심하고 하나님이 외로워서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을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창조를 통하여 뭐 한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뭐 한다고요?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왜 창조를 하셨다? 만물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존재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목적은 우리 인간입니다. 마무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우리도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를 위하여 목적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죠. 2장 10절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왜 창조를 마무리 그를 위하여 또한 창조의 목적도 인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도 우리 인간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도 우리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세상 만물이 하나 오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쉽게 쉬운 말로 그런데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위한다라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이제 리오 보면 반짝반짝.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하여 사는 이웃이 아파요. 어떤 마음으로? 사모양으로 만드는 마음을. 우리가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가지고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자연적으로 가질 수.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식으면 몸을 모든적이니까 이기적인 내가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누가 목적이 된다 하잖아요. 자기가 목적. 똑같은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까? 그걸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기 위한 것다는 것보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앞으로 말을 할 때 그러나 사랑은 위하여 한 마음을 하나했어요. 한 마음이 돼요. 사랑은 한 마음이 된다고. 자,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뜻이 하나가 그걸 왜 달까요? 뜻이 하나가 된다는 건 뭡니까? 사도행전 삶의 철학이 같다는 얘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걸 추구한다는 걸 합니다.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삼았듯이 서로를 존재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손으로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있지.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모든 마음을 살 수 있구나.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 그래서 서로가 아이고 저 인간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안 그러면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아니잖아요. 서로를 내가 살아있는 세상의 목적으로 게 아니고 삼는 거. 창조를 통하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떤 곳이든지 만물을 바로 그런 한다고요? 천국에서 가는 데가 아니고 주시는 바로 그런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신이 천국은 만물이 천국을 펴보세요. 하늘 나라예요. 하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를 사랑하며 그 세상은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은 우리 인간이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가정이 천국이 돼요. 우리도 세상에 사랑이 있으면 모두 마을에 사랑이 있으면 모두 마을이 천국이 돼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알다본 자.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장미는 뭘 뜻하느냐? 정직하시네. 사랑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니거든. 이 교회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만 모여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인 사람은 교회 못 옵니다. 나는 뭐 교회 없어도 나는 예수 없어도 잘 살아. 나는 법도 안 지키고 잘 살아.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못 옵니다. 그러나 교회 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내가 죄인이면서 이런 사람이라 내가 참 나쁜 사람이구나. 우리가 살아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 사랑을 이렇게 지옥을 일파만 살아가는 그러므로 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 구원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게 바로 사랑이.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그 이유가 뭐예요? 그와 같은 천국이 다른 데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죠? 평생 힘쓰고 노력하게 된다. 애써야 될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이 엉뚱한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돈이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랑이 생길 것처럼 말을 할 때 천국이 될 것처럼 생각을 위하여 내가 몸이 좀 나으면 내가 건강해지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틀렸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사랑을 왜 달아요? 그것이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서로를 돌아가셨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서로를 저의 목적으로 삼는 그걸 예언하셨잖아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 되었어. 십자가에 달렸어요. 또 그 목적이 뭡니까? 부족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만 회복된다면 세상과 인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방부시아, 돈 많이 벌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예수를 찾는 거예요. 주시는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 천국은 뭡니까? 많이 받는다. 천국을 크게 보세요. 하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로마의 지배뿐만 아니라 그 앞에 바벨론이나 아세르와 같은 그것이 큰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죠. 세상에 사랑이 있어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은 뭘 말합니까? 천국이 돼. 해방을 말하자. 해방.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 해방자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한 인물이 나타나서 대단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그러나 쉬운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 그게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간의 이 지역책을 없애주잖아. 기업인들의 갈등을 없애주잖아. 이런 사람이 여기는 대통령을 하라고 뽑아주잖아요. 나는 똑같은 거 안 여기고 잘 살아.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근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났네. 근데 야, 예수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일 거야. 그래. 이 로마 제국을 군대를 몰고 가서 다 없애버릴 사람이 이 예수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사랑을 회복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자꾸 사랑해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얘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러자 사도행전 많이 절에 보면 앞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이 땅에 메시아의 정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오병 이후의 기적을 일으켰죠. 예. 우리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떡 다섯 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5천 명을 먹였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따지면 한 2만 명을 먹였다고 해요. 가족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빵을 주고 떡을 주고 물고기를 주는 예수님을 뭘로 삼으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인간의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먹여주니까 이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어요? 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경제적인 메시아구나라고 그러면 오해를 어떻게 했어요. 될까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를 갑니까? 만물을 잡아놓고 뭐 한다고요? 도망을 가요. 저들을 불쌍하게 먹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 다니면 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로마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고기 덩어리에 기름칠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낫다. 그 사람들을 다 고창에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야? 의사, 의사.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러니까 의학적인 메시아 해방자가 있어야 돼.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예수님이 실제로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고 장애인들도 고쳐 우리나라를 좀 잘 이끌어 38년 된 병자 그걸 고쳐 주셨고 절름발이로 일어서서 걷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 주시고 도망을 갔어요. 죄인들만 모인 그들이 따라오니까 피하셨어요. 싹이 올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나는 예수 없어도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법도 안 여기고 잘 살아. 내가 고쳤다고 나는 죄인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43절로 45절입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어미인 교과서는 이르시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를 몰라서 다 죽이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그려 그들에게 인정하라 하셨더라. 예수님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 이렇게 하늘나라 신천한다 봐요 널리 흘리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늘어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유가 뭐예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아니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로 우리는 어떻게 들고 가야지? 아멘. 메시아 관을 사랑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먹여 잘 살게 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이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인간이 네, 또 그렇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병이 있으면 고치려고 어떻게 교회라도 다니면 좀 병을 고쳐볼까 하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이기적인 신앙이니까 그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에게 김집사가 다르고 정집사가 다르고 방집사가 다르고 다 달라. 아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 하나가 되라 그랬죠. 하나가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 뜻이 다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뜻이 달라요. 뭐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대중 메시아구나. 전부 이기적인데 오해를 했어. 그러니 교회에서는 목사가 한번 얘기하면 뭐 한다? 그 얘기가 어떻게 돼요? 다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석해. 공부 많이 받는. 얘는 통일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동하는 사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고기 덩어리에 기름진 교회 오신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것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믿음에 따라서 고쳐주려나. 그게 뭐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나보다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꺾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다 나올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다른 교회 다니는 건데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장애인들도 육적인 것만 채우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오래 살려고 복 받으려고 좋은 데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아니라니까 교회 다니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내 친척들이
예수 믿게 하고 나 지옥 가겠다 그랬죠.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이 돼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뭘 천국 가겠다고 맨날 무슨 기도해서 천국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보내주는 거지. 아무에게 천국만 가겠다고 말하고 그래서 내 몸을 잘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 예수라고 되는 자 여기 포로 수용소 있죠. 포로된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해방이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하시는 누군가 경제적인 안정을 못하시고 가난한 사람. 그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황금 덩어리를 준다. 뭔 소용이 있어? 그 먹을 수 있어요. 바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팔 줄도 몰라. 빵을 갖다 줘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난치병이야. 병을 낫게 고칠 수도 없어. 지금 현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쳐주고 진짜 그 난치병을 고쳐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고쳐줬어. 세상 나라를 목사가 그 사람한테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야. 그럼 그 사람을 네 어떻게 해? 온 몸을 다해서 그 목사님을 섬기겠지? 네? 그럼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해야 돼? 교주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어디로 갔다 그래? 특히 교회라도 다니면 운동 고치고 볼까 하고 교주되기 싫은 거야. 그렇게 해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되었어.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병이 들어서 죽겠는데 그걸 고쳐줬어. 교회에 나왔는데 그러면 호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달라. 교주가 되는 거야. 김집사가 다른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나를 만든 행위와 어떻게 세상과 인간의 문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묻겠죠. 그러나 말씀을 뜻이다 들어보세요. 저 사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잘 읽고 잘 기억하면 경제적 여러분 진리를 알게 해준다니까. 그러니 해방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도 풍족하게 살아도 모든 병에서 나와서 건강하게 장수해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풀릴까요? 예, 풀리냐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행복해진다? 우리의 육체와 네? 우리의 고기 여러분의 일종의 자유는 보장이 되겠죠. 그러나 그 자유는 서투른 자유. 상관없이 서투른 자유는 방종하게 되어 있어요. 자유 없는 행복을 치러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 아무리 부자가 사는 사람이 되기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의학적 부자들 많아요. 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자세히 다 나올 수 있다고 불행하다. 그 사람들이 부자로 살면서 행복하는 경자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보세요. 집에 전화기가 있으면 부자였어요. 건강하게 살려고 선풍기가 있으면 부자였다니까. 냉장고가 있으면 부자였다니까. 자가용이 있으면 재벌이에요. 재벌 그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보세요. 그를 따라오니까 넘치듯이 경제가 나쁘다고 힘들다고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요 옛날 임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유수함이 있는 사람 옛날 임금이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옛날 임금이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옛날 임금보다도 경제적인 하나님이 심판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옛날 임금보다 행복합니까? 아무에게 아무 말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 예수란 사람 그런 생각도 맞아. 모세가 그도 지금 치아예요. 포로된 자들에게 제일 물론 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치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치매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아주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우병장수한다고 해도 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는 큰 배고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에게로 삼각자 구원이라는 말 아세요? 먹을 수 있어요. 저기 성복음 교회 아시죠? 그 교회를 만든 우리나라에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조용기 목사. 힘이 들어. 그분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가지고 온 구원 조건이 뭐예요? 삼박자 구원. 삼박자 구원이 바로 이 요한 3서 이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고 진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도 안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에 보면은 삼박자가 다 들어있어요. 영적인 구원, 어떻게 경제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강건함 다 들어가 있죠? 잘 어떻게 해야 돼? 왜 이 세 가지 복을 다 누려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영적인 면 못지않게 우리 육체적인 면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병이 들었는데 영원히 잘 되는 것과 교회 나왔는데 그러면 호두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 일이 잘 풀리고
혹시 육체의 질병이 있고 내가 장애가 있어도 내 영혼이 잘 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나라에 살다 사는데 그 사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게 살아도 한계가 있다. 경제적으로 안 되는 그 한계를 무시하고 영혼이 잘 되는 거나 육체가 잘 되는 거나 똑같다. 여러분의 삶에 생각을 해버리면 정말 예행이 동일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고 오신 분이 아니라 보면 우리의 육 옛날에 실제로 그랬어요. 교회 보면 서울대학장이 되겠죠. 별은 제일 중요하지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된 메시아 사역인데 그게 아니라는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그와 같은 오해가 있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를 부자로 도망갔어요. 행복하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역이다. 그게 뭐냐? 냉정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가용이 있으면 회복시 재벌이 재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궁극적인 관심을 했다. 옛날 상나라와 이스라엘의 지금 사람들은 옛날 제일 가는 관심은 세상 나라의 회복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임재가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목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루어질 복된 구원의 삶에 대한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난한 자들에게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가난한 사람한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와 지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면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쳐 하나님이 여전히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소식이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고쳐줬어. 그 무언역의 범인을 삼박자가 다 들었습니다. 영적이자 너 예루살렘의 광채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 못지않게 봉사가 잘 되고 혹시 육체의 질병이 있고 내가 장애가 있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육체도 다 강건해지지만 내 영혼이 잘 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에 그러나 영혼이 잘 된다고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모든 육체까지 다 강건해진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 검사가 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무시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영혼이 잘 되는 거나 그게 잘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정말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허락해 주시는 영혼의 잘됨을 얻으면 그런 세상 일이 좀 안 되나 내가 조금 건강하지 않아도 메시아로 오셨죠. 구원의 기쁨과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문에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 7절입니다. 부자로 시작. 우리 주기로 무화과 나무가 우승하지 못하며 부자도 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춤추고 노래하리라. 우리 마을에 한번 이때 보세요. 내가 미역 양식이 좀 잘 안 돼도 내가 몸이 좀 건강하지 않아도 그들이 따라오고 내가 가다가 넘어져도 얼굴이 좀 쌓여도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래도 나는 춤추고 기뻐하리라. 그게 제자들도 하박국에 뭘 처음 막에다 세상 나라와 했다고 했었고 내 외양간에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경계
내 통장에 돈이 지금 10만 원 이것보다 행복합니까? 나는 춤추고 노래하리라. 왜? 구원을 받아.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그 이상의 문제가 요구하는 게 없다. 왜? 왜 그럴까요? 저도 지금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그런 권세와 능력을 여호와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망해지고 예수 믿고 부자로 살려고 예수 믿고 그건 아니에요. 본문 1절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시온이 무당들한테 가서 깨치고 아이고 나는 잘 살게 해주지 않은 거 똑같아요. 뭡니까? 예수 무당이야. 예수님 예수 무당 조용기 그런 식으로 그분이 우리나라의 가장 멋진 자가 그는 자기에게도 손해고 병이 교회에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사람들에게 그 병 하나님이 여전히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아이고 저 예수님 믿으세요 합니까? 나는 네가 모르는 누군지 모른다. 목사가 여기에 보면은 삼박자가 다 들어있어. 사랑하는 영적인 후원 예수 경제적인 메시아, 육체적인 구원, 메시아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왜 이 세 가지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다. 교회라도 다니면 좀 우리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요. 영원히 갇힌 들이 죄로 말미암아 잠궁거리나 그러나 상관없이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거리나 그러나 영원히 잘된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좀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좀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비록 우리 삶의 자리가 높은 상과 같고 저 거친 오병이어와 같고 들과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찬양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리떡이나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고기나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뭡니까? 회복시켜요. 많은 물질, 몸 건강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우리 교인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같은 삶의 철학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자들도 뭘 지금 하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보할 수 옛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 하리라. 왜?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 왜 자꾸 상대방을 이기려고? 문제가 다. 내가 져주는 게 이기는 거. 저도 지금 이 이런 것을 드려. 포로된 자들에게 당신 말이 원래요. 이렇게 살. 그 사람 좀 틀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바로 그런 권세와 가졌잖아. 얻기 위해서 뭘 가졌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졌잖아요. 다른 게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마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안고 그 상대방을 안아주세요. 1절이 포용하세요. 시온이여 깨지어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내 힘을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룩한 소당이야. 이제 2022년도가 다 지나가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나라의 가장 먼저 다가오고 있어요. 잘 안 남았죠?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전히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고 계신다는 여러분의 정성과 시간을 여러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내 마음과 뜻을 참아 살기를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감사가 다 여러분의 육체도 이 세 가지 복을 가르쳐야 돼. 그러나 그것보다도 상관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는 그리고 육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영원히 잘 되는
혹시 구부러지고 험난한 저희 인생들을 꼭대하여 주시는 높은 사람이 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새로 말미암아 집사님들과 우리 신부님들과 많은 것을 준비하거든요. 또 이곳에 아무리 도시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을 임재하게 하여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까지 하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교회를 반석에 집중되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에 특별히 공부하옵기 하나님 나라를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공하고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저희들 가슴 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찬양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나온 말씀이 우리 처음 여러분의 인천이 질대인 것이나 오신 괜찮게 하시고 그 정도의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으로 불타오르게 호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춤추고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많은 물질, 많은 건강에 좋은 건강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뭡니까? 몸이 좀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